5.18 당시 미 CIA 요원으로 활동했던 마이클 리 박사와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김동문 전 기자가 참석하는 5.18 역사적 진실 세미나에 돌연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주최 측인 신동국 대표의 5.18 진대연에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그 아까 그 앞에서 모두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오늘 오시기로 했는 마이클 박사님께서 왜 못 오시는지 그 마이클 박사를 수행하시던 우리 이종원 회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이종원 회장님의 그런 잠시 그 경과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이종원 회장님께 잠시 넘기겠습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종원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앞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무너져가는 그 현실이 팩트가 좀 안타깝습니다. 마이클 박사님이 오신 날부터 현재까지 제가 의전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는 많이 생략을 좀 하고요. 2시에 오시기로 신신 약속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경에 미 대사관에 감금돼 있다. 갈 수가 없다. 거기 가게 되면 신변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서 미 대사관에 감금돼 있다라고 이렇게 저하고 전화만 통화한 게 다였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또 이제 그 아까 인사드렸던 박상훈 그 선배님께서 또 전화를 통화했더니 대사관에 역시 감금돼 있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동안 마이크 박사님을 이제 모시고 입국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안배하면서 호텔을 잡아드리고 해서 이렇게 모셨었는데 그 안에도 무난히 그 괴롭힘을 위협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타 이분이 여러분들이 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이데일리라든지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5.18에 대해서 많은 기고를 하셨거든요. 칼럼도 쓰시고 막 또 지금도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어요. 원래는 20일 날 출국하시기로 돼 있던 날인데 그 단체에서 출국 날짜까지 연기시켜 주면서까지 모시고자 했었는데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4.15 부정선거를 여기 성중정 목사님 계시지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을 너무나 저들이 뻔뻔스럽게 저지른 일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는 자기들 이숙대로 이거를 덮어요. 역시 5.18도 진실을 감추려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대사관이라든지 대사관에도 갔었어요. 갔더니 접견이 안 돼서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은 진실을 왜곡시키고 감추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5.18이라든지 4.15 부정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추는 것을 이렇게 잘 좀 관찰해 주셨다가 이 나라가 바로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클 박사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이클 박사께서 지금 현재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분야 여러 분야 다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별 제약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5.18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시지만도 저와의 함께하는 이 행사를 지금 현재 음의 세력에 의해서 아주 이르렀다 막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못하게 하겠다. 지금 5.18 세력들과 또 좌익 세력들이 지금 음으로 양으로 준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놈들이 완전히 이걸로 해가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완전히 마이클 박사로 해가지고 인정을 하면은 자기의 생명이 끝이 난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런 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놈들이 어떻게 하면서 어제께도 마이클 박사와 엄청나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 음의 세력에 항거해가지고 확실하게 놓으셔야 됩니다. 놓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연금 내지 구금을 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대로 자시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오늘 이런 행사를 갖다가 오게끔 아마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행사, 오늘 이 행사를 참석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마이클 박사를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안에도 제가 아는 좌파가 몇 명 있습니다. 한국의 국정원과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5.18 때 전라남도에서 생방송을 했는 김동문 기자로 하여금 하게 했는데 이분마저도 이분은 몸이 불편하고 하지만도 끝까지 참석하시겠다 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또 어수가 없는 것은 뭔가 그 안에도 음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전체는 이런 음의 세력들 이런 나라를 지금 이제 좀 붙겠다 하는 이런 세력들과 같이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한다.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다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예, 오늘 이런 사명과 소명을 안고 저는 오늘 5.18 그 현장 지휘관으로서 그 당시에 그 금남로 전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또 오늘날 이런 하나의 역사적인 평가를 외국으로부터 받고자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참석을 못하게 막는 이런 하나의 국가 반역 준동 세력들이 있다.